갑, 술, 갑, 해. 자, 요거는 편재격이죠. 그다음에 양지. 그다음에 해묘미의 윗단계 톤은 천사.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거는 편인격. 그다음에 장생. 그다음에 지살이죠? 해묘미니까. 이런 거야. 자, 이제 신유월은 이게 풋과일에서 열매가 된 거잖아. 이게 열매잖아, 열매.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매다 하는 거는 금이라는 건 가치야, 가치. 여러분. 금은 가치가 있다고. 그럼 왜 가치가 있을까, 금은? 오래됐으니까. 금은 원래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 고대로 치면 금은 뭐예요? 무기라고 했잖아, 아까. 그러니까 요즘은 돈이, 금이 돈이요. 근데 요즘은 돈이 종이잖아. 그걸 이제 혹자들은 이제 돈을 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종이니까. 돈 종이잖아. 에? 그렇지. 그러니까 금은 돈은 금이야. 비트코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상평통보야. 제일 비싼 게 옛날 전쟁하려면 그 고구려 뭐 다물군 해가지고 막 철기군 뭐 하면 그거 무기가 최고잖아. 그게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어떻든 비싼 거야. 열매도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거란 말이야. 씨앗도 되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 이 금이, 금의 개념이. 예. 이제 그런, 이게, 이 자체는 그냥 가치일 뿐이지. 그죠? 그러면 이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 활용을 하려면 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는 뭐냐면 임수다. 이거는 마치 시장 같은 거야. 여기 열매 시장. 그러니까 이거 임수를 보통 유통이라고도 합니다. 오케이. 네. 임수가 왜 유통일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임수가 왜 유통일까? 여러 가지 이게 뜻이 있는 거란 말이야. 임수는 뭐 물상으로 보면 금이 정화로 금을 재련하면 임수 불로 막 해가지고 막 땅땅땅 두드린 다음에 어떻게 물에 탁 갖다 대잖아. 그 물에 탁 갖다 대는 행위가 임수를 발생하는 행위야. 그 물 자체가 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가운 곳에 뜨겁게 차갑게 뜨겁게 차갑게 하니까 단단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임수가 탁 해야 이게 단단해지는 거니까 상품성이 있는 거야. 유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도 되고, 그냥 임수는 어떤 거예요? 우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넓은 공개적인 곳에 이게 노출이 되는 성분도 돼요. 거기에, 임수가 어떤 거야? 임수는. 운동성이 어떤 거야? 확장하는 거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요? 그러니까 임수의 물상 중에는 모, 으, 다. 모, 이, 다.
라는 글자가 있는 거야, 임수는.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산에 착 해가지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되고 강이 되잖아. 그게 임수라고요. 암튼 모으는 건 엄청나게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모으려고 하는, 응축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임수는. 그러면 천간의 임수는 그런 기운인 거고, 지지로 그 임수가 뭐예요? 해수잖아. 그러면 이 해수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사주에 지지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잘 모으는 사람이겠죠? 잘 먹는 사람도 돼. 그래서 돼지잖아. 운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잘 쪄요. 그럴 수 있다고. 요게 또 뭐 십성으로 뭐 편인 막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정신적인 부분이 또 섞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운동성적인 걸 잘 보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잘 끌어 모으기도 하고 어떤 거야?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잖아. 금을 모아놓은 거잖아. 열매를 모아놓은 곳이잖아.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시장이잖아.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흐르는 거잖아. 흐르면서 모이고 하는 거니까 유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임수는 또 넓은 것도 돼요. 넓은 것도 되는 거니까 이게 일. 이게 불가에서는 일인 거야. 이게 일이죠. 임수가. 일이잖아. 이거 뭐라고 그러냐? 법신이라 그래. 법신. 이 진리거든 이게. 이게 하나. 일이 하나잖아. 그죠? 하나님이라고. 이거 하나님 신이잖아, 신. 예? 이게 우주고 이게 법신이라. 그럼 이 법신이 쪼개지면 어떻게 돼? 1100억 화신이 되는 거예요. 1100억. 우리 지구상 인구가 몇이야? 75억.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예? 예. 이 하나가 1100억 개라고. 아이, 너무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임수 속에는 하나가 있는데, 하나 속에는 1100억 개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많은 게 모여 있는 그 하나가 뭐냐면 시장 같은 거야. 백화점이다 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백화점은 하나잖아. 그 안에 물건은 수도 없이 많은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이 임수가. 자, 요 패턴은 이 술은 뭐라고 했어요? 저장고라고 했죠? 냉장고라고 했잖아, 냉장고. 응? 그러니까 이 술토는 인오술, 그러니까 오화를 품으면 불을 가둬놓는 벽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불이 다른 데로 번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유지하니까 여기 잘 타죠. 그래서 술토를 불창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오술 합이되면 이게 불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요. 맞잖아, 이치적으로 보면. 오술 합했다 하면 요 불을 오랫동안 다른 데로 안 번지게 하는 거잖아, 오히려. 불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완전 이제 오와 술토가 만나면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불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가을 자리에 있으니 오가가 만약에 없을 때 뭐 이렇게 유가 있거나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불창고가 아니죠? 벽돌이 되는 거야, 벽돌. 성벽이 되는 거고.
그죠? 해가 있으면.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저수지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술, 이거 가락시장 되는 거냐, 가락시장. 아닌가? 가락시장이잖아. 유통. 옛날, 이건 뭐냐면, 노예시장도 돼. 이해 안 되나? 노예시장. 저승문이잖아, 이거, 저승문. 예? 아, 옛날에 김홍신 알죠? 김홍신이가 쓴 소설이 인간시장인가? 인간시장 맞아? 인간시장도 됩니다, 이거. 예? 여자들. 이게 철새의 계금이잖아, 이게. 에? 저승문이잖아. 밤에. 에? 어떻게? 해서 유통시키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창녀촌도 된다고. 영가시장도 되잖아. 그죠? 영가시장. 네. 그런 것도 되는 거야, 이게. 정교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술토는, 어떻든, 이거는, 뭐, 산이다라고 치면은, 갑목은 산신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 편지격인데, 왜 갑목이 산신령 되냐, 이런 거야. 그럼 편제다 하면, 편제의 십성과 술토의 물상을 합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이런 것도 사업이야. 그죠? 근데 그런 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신이잖아. 딱 요런데 딱 할 만한 게 뭐요? 천도시켜준다거나. 천도 온다는 게 어떤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힐링시켜준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다 죽은 거, 이거 요양, 뭐. 그것도 사업이 될 수 있잖아. 정신사업. 종교사업. 편제다 하면, 그런 거. 거기에다가 천살이잖아, 이게. 양지는 저절로, 양지가 무슨 뜻이냐면, 엄마 뱃속에 애가 뵌 거야. 뱃속에 있어. 자랄 양이잖아. 그러면 또 꼬물이 많이 떨어져요. 맞잖아. 누가 임신, 내가 지금 임신했어. 그럼, 애 나중에 거시기에 보태써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또 꼬물이 있다니까, 양지가. 근데, 천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런 직업성을 가지고 잘못된 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여러분, 천사를 무시하면 안 돼. 천사는 절대 반드시 하늘이 보고 있는 거야. 천사는. 그러니까 사주에 천살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종교성을 가져야 돼. 그게 어떤 패턴으로든 갖는다니까. 천살이 있다. 멀쩡하든, 뭐, 동생이 뭐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소아마비를 걸려본 거야. 아니 저 병신된 거야. 뭐 이런 거라든지. 응? 천형이거든. 우리가 장애인들 있잖아. 그것도 천살의 기운을 이제 좀 안 좋은 쪽으로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천살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하는 살이다 이런 거니까 그게 불가로 치면 업이거든. 전생에 지은 업. 그 업을 내가 물려받은 거야.
그러면 살면서 반드시 그거를 업을 풀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업을 풀려고는 안 하고 오히려 업을 더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 닦아야 된다 이런 거야. 돈 편제격이니까 막 자꾸 그런 그 뭐 사입이라든지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거지. 술해 공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자수는 아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은 열매가 저장된 곳이라고 했죠. 이 술토가 술중 정화가 있다는 거예요. 술중 신금이 있잖아요. 따뜻하게 온기로 열매를 보호한 글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고 그런 거겠죠. 보관하고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글자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도공부, 도장이니까. 술토가 도장도 돼요. 도공부고,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건 회자축. 그죠? 회자축이죠. 저번에 요거 샘플 있었잖아요. 갑자 일주의 해월이면 이게 공망입니다. 그죠? 공망인데 회자축 방합이 있으니까 어떻게?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사주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향을 못 벗어난다라는 게 월하고 월지하고 일지가 이게 방합이라고 해서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합도 일간 대비해 가지고 좋은 글자면 당연히 안 떠나겠죠. 근데 나쁜 글자면 어떻게 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떠났다가 다시 와. 희한하게.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 고향 찾아보니까 한 거야. 응? 그러니까 고향 찾을 일이 없으면 날 찾을 일이 없어. 근데 인간은 나이를 먹어가면 반드시 나를 찾게 된다. 보는 고향 찾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온 게 고향 찾는 중인 거야. 내가 내 마음의 고향. 굳이 딱 그 지역적인 걸 그 하면 안 돼. 내 마음의 고향을 안 찾는 사람도 많다니까. 안 찾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건 놀랄 일이 없는 애들 있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 나를 진짜 몰랐던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지. 놀라지도 않아요. 그걸 모르니까. 놀랄 일이 없어 평생. 뭐 그럼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요 술토를 가지게 되면 특기가 뭐냐면 가격을 잘 받기 위한 저장 시기 때 타이밍 뭐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내겠죠. 그죠? 그러면 유통이다 하면 뭐 무역 뭐 이런 쪽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타이밍 보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요. 나는 그걸 잘 아는 게 뭐냐면 밀감 농사가 그래. 밀감을 따잖아. 그러면 바로 언제 파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 이게 관당 3,000원 할 때도 있고 5,000원 할 때도 있고 이 가격이 다르잖아.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기왕이면 뭐 5,000원에 팔고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저장한단 말이야. 지금 가격이 안 나가.
그러면 저거 썩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술도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창고에다가. 그래서 저장하면서 담요 덮어주고 하는 게 이게 술중 정화란 말이야. 예? 그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신선함은 좀 떨어지지만 맛은 더 올라가는 거지. 그게 정화라,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온을 유지, 냉장고 같은 거잖아, 그게. 안 썩게 만들려고, 썩기는 하지만, 최대한 안 썩게 만들려고 냉장고 같은 기능을 술터로 딱 했다가, 어떻게? 가격이 좋을 때 탁 팔아야 되겠죠? 그런 거잖아. 이게, 술터가. 그런 장사 잘 하겠죠? 그런 거예요. 편제라는 십성을 입히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유통 전문가야, 유통 전문가. 시장의 논리. 이제 이건 신유다 하면 이건 열매의 어떤 상품성을 유지하는 거고 이건 뭐냐 하면 시장의 논리니까 이건 뭐야? 고객이야, 고객. 상품이 있으면 이 해자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 이 열매를 먹을 고객이 선호도. 수박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참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 지역은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조사하는 게 해자라고. 수라고, 수. 시장의 논리. 그런 거라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그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해자축이잖아. 인성방압이잖아. 인성방압이면 여러분 인성방압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인덕이야, 인덕. 내가 만들려고 온 인덕이 아니야. 그냥 그 인덕에 숟가락 딱 얹히는 거라니까. 그런 경우가 어떤 거예요? 뭐 일년 들어서 내가 서울대 나온 거야. 유리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인덕하고 관덕도 있어, 이게. 이렇게 되면 또 관덕이야. 이게 관성방압이죠? 살인 소통한 거죠? 그죠? 이거 누구 사줄까? 김창옥 사주야, 김창옥. 그 인기 강사. 이게 회자축 관성, 그러니까 주변에 그 잘 나가는 인간 인맥이 많잖아. 근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사람이야. 힘든 거 막 이렇게 우리 이 힘든 거를 극복합시다. 뭐 힘든 노하우를 막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제 인기 큰 거야. 근데 강의를 뭐 1년에 500회 했다는 게 팔짱 거야. 팔짱. 잠을 못 자지, 당연히, 이게. 당사면은 맨날 떠들어야 되잖아. 조용히 쉬어야 되는데. 못 쉬지. 정화가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벌써 얼굴 보면 편해 보이지 않잖아. 안 그런가? 동정심이 들 수 있어. 그리고 관성방압이다라는 거는 그런 힘든 거에 대표선수가 되겠다는 거야. 살인소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해주는 강의를 하는 거겠죠? 그게 관성방압이야. 그리고 이건 빼기야. 방압은 빼기라고 했잖아. 뭐 박찬호도 알고 막 인맥 있잖아, 인맥. 그러니까 관적인 인맥인 거야. 요거는 인덕인 거예요. 좀 틀려, 뉘앙스가. 관성은 아 뭐 여기 유명한 사람, 저기 유명한 사람 알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인성은? 인성은 뭐야? 도장인자잖아. 어디 출신? 내가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인생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요거는 그 주변에 잘 나가는 인맥적인 개념인 거고 이건 인덕적인 개념이라고. 인맥하고 인덕은 틀린 거예요. 비슷하긴 해. 이게 비슷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관성적인 방압, 인성적인 방압이 좀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덕인데 이런 구조는 고향 떠나면 되나? 공망을 맞아도 떠나면 안 되겠죠? 요거는 틀린 거란 말이야. 이 개묘에 진이 다음에 무인성에 식상이 다음에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저 중국 간 게 맞지. 그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고향이 있으면 돼? 아, 고향이 있는 경우도 있어. 다만 십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항상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월일이 방압이라고 해서 눌러붙는 게 아니다 이런 거지. 이런 건 유리한 거잖아. 여기도 유리한 거잖아요. 여기도 유리한 거잖아. 이게 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여기 나하고 같은 게 뭐냐면 이거야. 나는 정사하고 자월의 갑자잖아요. 정축의 자수는 이건 공망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나는 어떻게 삼합으로 돼 있잖아. 여긴 방합으로 돼 있고. 그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여기 저 강의할 때 맨날 제주도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부모 환경이 어때? 여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해 봐봐. 여기. 살방합이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면 누가 더 애틋하겠어? 이게 더 애틋하겠죠? 엄마가. 살국이니까 어떻게, 아버지는? 부담 싫어, 안 싫어? 그렇지, 환경도. 관살의 환경이잖아. 그렇게 보는 거요, 사주를. 그러면 그 강의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 이거 딱, 이거 여기 그냥 빼닥지 못한다고. 정화 간목이? 나도 정화 간목 있죠? 이 정화 간목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 스스로 그걸 응용해가지고, 왜 한국인이 뭔가 처음 뭔가 오잖아. 그럼 이거 100% 200% 활용하는 기질이 있다 했잖아. 그게 갑정이요, 그게. 갑정이 있으면 그런다고. 근데 그것도 십성이 또 매칭이 돼야 돼. 정화 간목이다 하면 그런 거 잘한다고. 이게 인성이니까. 응용을 막 잘한다는 뜻이야, 그게. 지금은 조금 내 강의하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계속 이제 그렇게 강의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향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마침 뭐 내가 콘도 그 회원권 있는데 그거 안 쓰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콘도 회원권 같은 거거든. 근데 왜 그걸 안 쓰냐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운에서 막 이걸 막 흐트러 버리면.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고향 떠나서 산다. 공망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다시 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많다니까. 그리고 진짜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유리해. 여러분 3선, 4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정치인들 보면 손학규,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여러 명 있어. 이낙연이, 저기, 지금 원희룡이, 이런 애들이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을 떠나서 다 방압 가진 사람들이야. 사주에. 인성방압, 뭐 관성방압. 그러면 그 조직이 있다는 거거든. 예? 옛날로 치면 학파가 있다는 거. 공부하면 학파가 있는 거고, 예?
관성으로 치면 뭐 동인 서인이 있다는 뜻이야. 당파가 있다는 뜻이야. 학파, 당파 이런 게 방합이라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어? 요즘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방합은 오히려 삼합이 더 중요시되는 시대잖아. 그렇죠? 요즘은. 근데 이게 웃긴 게 요즘은 방합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에? 돈 많은 사람끼리 모임 그렇게 된다고. 저 강남이 방합이라니까. 강남이 방합이요. 어떻게 놓고 보면. 그럼 우리 세계 경제도 있잖아요. 이게 삼합인 것 같은데 방합이 존재한다. 그 뭐 최대 뭐 그 자산 운용 그 패턴으로 보면 뭐 블랙록이라든지 뭐 이런 얘네들이 얘네들끼리 저 고스톱 치는 세상이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걔네들끼리가 뭐냐? 방합이란 말이야. 예? VIP 회원들 뭐 이런 거잖아 요즘은. 돈 많이 있다 하면 돈 많은 사람끼리 이렇게 딱 이렇게 예? 그게 방합이라고. 그러니까 사주에 방합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제 노출이 된다고. 삼합이 있으면 월일에 삼합이 있으면 부모하고 나하고도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라니까. 에? 일시에 삼합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자식하고 나하고 비즈니스 관계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요 패턴에서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물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까 갑목이 유금월에 갑자. 요 사주 중에 이제 강국 선생님이 온 게 이제 대운에서 어린애가 병술 대운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권인 경우는 정화, 임수 뭐 이런 게 필요는 하지만, 예? 이게 6월인 경우는 오히려 병화가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정화는 이걸 건드려 버리잖아. 뭐 그런 쪽으로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도 어떤 거야? 수생목을 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잘 보시라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서는 만약에 뭐 병화가 없고 뭐 정화가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이렇게 조우로 못 가는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공부 쪽의 어떤 방합 패턴이 아니겠죠. 그냥 지역에서 그냥 공부 안 하고 막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 물려받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방합 인성 방합인데 공부는 안 하고 뭐 물려받아가지고 지역 유지되는 애들 있잖아. 화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인성이 많으면 백수 되는 거예요. 백수가 여러분 백수가 나쁜 거 아닙니다. 100가지 손을 가진 거야. 백수 아닌가? 특정 직업이 없다는 거는 100가지 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성방합이라고. 여러분 인성방합들 백수들 많습니다. 백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도식된 팔자. 그러니까 인성이 많아서 식상을 도식한 팔자들이 백수들이 많아. 맞잖아. 맞아요. 틀려요. 게으르잖아. 믿는 구석이 있잖아. 백이 있는 거요. 인성 백이 있다는 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정인들. 그런 거예요. 이거 봐봐, 이게 욕정이네, 장생에. 그죠? 장생은 뭐라고? 사주의 장생격들은 뭐 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
몸으로 때우는 거 하기 좀 불리하다 이런 거 했잖아요. 뭐 만약에 장생이 있고 양인이 있으면 또 이제 양인 쪽으로 이제 또뭐 운동하다가도 장생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막 빡세게 운동하다가 어느 순간 폭 꺼져 버리는 거야. 네? 휴식해야 된다고 그런 장생이 그런 거. 이건 세상 오만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 만약에 학벌이 안 좋으면 이런 게 없으면 학벌이 안 좋은데 세상 동네 오만 일들은 다 아는 만물 박사인 거야.